이 동이 아 역강구라 찬스다. 예.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 부모님하고 할머니랑 휴가를 왔어요. 지금 이곳은 채석강이라는 곳입니다. 구안군. 지금 이 동영상 얼마나 precious이야. 네. 지금 영상 찍다가 붙일 수. 네. 지금 저희는 밥을 지금? 먹고 그다음에 일몰을 보고 채석강에서 그다음에 다시 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해. 근데 남편 왜 갑자기 딱 여기 찍고 싶었어? 역시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순간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영상이 된다. 그리고 사실 쉽지가 않아. 이뻐. 뷰가 배경이 너무 이뻐. 충정이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도 조금 힘들었고 동이 휴게소에서 밥 먹이다가 결국 포기했고 휴게소 좀 있지. 와이프도 뭐지? 무한 챌린지가 된다. 우리 영상. 와이프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도 많이 받고 열 받고 그래도 지금 부모님 만나서 동이 막히고 지금 아주 행복해졌다. 밥도 편안하게 먹고 저녁. 나는 일주일 동안 못 먹었던 거 다 한꺼번에 먹는 것 같아. 좋았어. 그리고 오늘 커플티잖아. 맞아요. 사실 티에 있는 말? 우리가 원하는 마음. 우리 사실 우리의 현실? Real? 현실 마음은 완전히 반대한 마음이다. 네. 우리 지금 써져 있는 거는 편안하고 평화롭게. 잊지 마세요. 우리 목표인데. 자. 아, 예쁘다. 어? 동이 왔다. 안녕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휴가를 맞이해서 여기 어디지? 부여 연꽃축제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행 2차. 2일차. 2일차. 여행 2일차. 일단 평창반도 떠나고 1시간 거리 부여로 왔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여기 계시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산소를 잠깐 들렸다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연꽃축제 보러 왔습니다. 사실 연꽃축제도 올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여행의 재미야. 그냥 뭔가 계획 없이 다니는 거 더 재밌어. 우리는 진짜 유러피언 스타일. 그리고 오늘 여기 평일이어가지고 지금 평일 오후 2시여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 연꽃 더 많아요. 연꽃밖에 사람보다 없어. 연꽃 많아요. 네. 그러면 성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되게 좋은 코스. 평창반도 그리고 여기 부여 박물관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동희는 저희 부모님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둘이 여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핑크. 지금 하얀색 연꽃이 이제 다 피기 끝나고 지금 핑크색 다 인도에 보여주죠. 지금 열심히 꽃사진 찍고 있는 우리 와이프. 완벽하지? 네. 안 만들 거야? 눈으로. 사이즈 좀 봐봐. 우와. 안 보이지? 안 보여. 나 우산 없다. 이거 가져가면 가져가도 되나? 안 되지. 와. 자연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크다. 저기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물 안 묻어요. 입에. 입이 뭐라고 해야 돼? 방수 처리가 되어 있나 봐. 누가 코팅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물이 진짜 하나도 안 묻어. 우산으로 써도 되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 곳. 진짜 여행은 평일에 다녀야 돼. 그리고 날씨 40도 돼. 그러면 사람이 또 없어. 그리고 우리도 안 나간다. 근데 확실히 나이 먹을수록 더운 곳 진짜 잘 참게 돼. 우리 여기 사실 4년 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네, 나이를 너무 더워가지고 영코도 못 보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다녔는데 아 지금 완전 좋아. 네. 지금 옷까지도 덥진 않아서.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의 말씀입니다. 자, 올해 몇 살이시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를 많이 드셔서 따뜻한 더운 게 좋으신 아니면 우리 와이프. 출산하고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더운 거 진짜 잘 참게 됐어요. 갑자기 말을 바꾸신 우리 와이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혼날까 봐. 지금 오랜만에 둘만의 여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축제 한국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진짜 없어요. 네. 나는 사실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낳으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 둘이 다 알아서 해야지 이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뭐, 가끔 그게 필요해. 너 그렇게 생각했어? 난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 누가 떨어졌어. 벌써.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떨어질 사람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쁜 일을 지으려면 sacrifice 했어. 친구들 아니요? 누굴까? 네. 친구 만났다. 여기 왜 이렇게 모임이 있어? 야, 여보 가봐. 친구랑 인사 좀 해봐. 아, 여기 없어서 아쉬워요. 과연 와이프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화난 것 같은데? 여보 친구들 화난 것 같은데 지금? 이쁘다. 꽥꽥꽥꽥꽥. 아줌마들이야. 이 색깔은 여자들이야. 우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도망가잖아. 친구가 안 됐네. 되게 귀엽게 수다를 떨어. 들어갔다. 지금 밥 먹을 시간인가 보다. 밥 먹을 시간 맞지? 방해하지 말자. 벌써 다 방해했는데? 지내주기 어려워. 자, 동이를 찾아볼까? 이제 동이가 안 보여. 이러죠? 알았어. 어떠세요? 우와. 어떠세요? 재미있어. 아이고, My butt is in the air. 아이고, 우와. 또 밀어줄게, 내가. 엄마가
진짜 잘 만들었어. 야! 나는 이제 그만. 나 그만 재미있어. 아, 저희는 엄마 아빠 덕분에 재미있게 구경하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연꽃축제니까 연꽃밥. 연잎밥. 연잎밥. 연꽃밥. 먹어야죠. 그리고 저기 뒤에 지금 보이는 게 동이 할아버지랑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어. 할아버지가 재우려고 했는데 실패. 아, 지금 재우면 안 돼. 나중에 차 탈 때 자야지. 지금 같이 가서 밥 먹고 네, 이제 당진으로 갑니다, 저희는. 네. 오, 여기 궁남지. 네, 맞습니다. 기억했다. 네.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그냥 가족들하고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평일에. 평일에. 그냥 평일에 아니어도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연꽃 보고 물 많이 가져오시고. 네. 그늘이 모자, 선글라스 꼭 우산. 챙겨서. 네. 네. 그러면 안녕. 아이고, 가는데. 엄마 그만 못 가게 봐봐. 엄마 멱살 잡고 있어 지금. 아직 탄스. 탄츠 탄츠. 엄마 멱살을 왜 이렇게 잡고 있어? 탄츠 탄츠 탄츠. 동해 좀 쳐. 손 쳐봐. 우리 인상파. 인상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도대체? 동해 웃어봐. 동해 안녕. 동해 모자는. 동해 안녕해줘 안녕. 동이 안녕. 엄마 멱살 잡느라고 안녕을 못하네. 안녕.